맛있겠다. 자, 오늘은 가성비 좋은 식당 한 곳 찾아왔습니다.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제육볶음, 오징어볶음, 이건 1인분이 안 되네. 여기 배달통 보이시죠? 어머니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배달은 못 가시니까 저 통에다가 넣어서 앞에 놔두면은 주문하신 분이 와서 들고 간대요. 이거는 어지간한 괜찮은 집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. 비지찌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? 비지찌개? 서울에도 비지 먹나? 점점 나이 들수록 너무 맛있어. 아, 맛있어요. 평소에 잘 못 먹으니까. 청국장. 아, 맛있겠다. 비지찌개, 무생채, 비엔나 볶음, 된장고추, 김치, 나물, 명태 껍데기, 계란 후라이. 요렇게 해서 5,000원입니다. 너무 오랜만이다.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? 아, 고기도 들어있네. 청국장도 냄새 안 나고. 청국장 맛있네. 자극적이고 그런 게 전혀 없고, 이 본연의 맛 자체를 굉장히 잘 살리셨네. 시원하게. 맛있네요. 이거 좋아하시는 분? 명태 껍데기. 저 완전 좋아하거든요. 명태 껍데기. 잘 구우셨어요. 아, 청국장 시원하다. 5,000원짜리 밥 먹는데 반찬 이만큼 나오고 계란 후라이도 나온다.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. 맛있다. 비지찌개는 이렇게 먹는 거지. 맛있겠죠? 아우, 또 맛있지? 네. 비지 오랜만에 먹으면 참 맛있다니까. 요새 김밥 한 줄도 4,5,000원 하는데 진짜 가성비 좋네요. 예, 네, 좋네요. 청국장 좋다. 진짜 시원하다. 아유. 근데 이거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, 이렇게 파셔가지고 남으시겠나? 근데 대부분 여쭤보거나 하면 그냥 내 혼자 먹고 살면 된다. 오래 하시면 하시는 말씀이, 나이가 점점 들면 사실 할 게 점점 반대로 없어지거든. 오시는 손님이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구인 거야.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냥 하루하루 소일거리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. 가격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. 예, 잘 먹었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.